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설을 맞아서 특별히 다시 돌아온 김정현입니다. 연휴 첫날 잘 보내셨어요? 설날이 기다려지는 이유 다른 것도 많지만 저는 떡국을 너무 좋아해서 밥 먹는 시간이 기다려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겸사겸사 떡에 관련된 TMI 가져왔습니다. 왜 설날 하면 떡국이 됐을까요? 여기엔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길고 흰 가래떡을 먹으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길 기원하자, 동그란 떡 모양이 동전이랑 비슷하니까 많이 먹고 올해는 부자 되자, 또 새해 첫날은 천지만물이 시작되는 엄숙한 날이니까 깨끗한 흰 음식을 먹자라는 의미도 담겨있대요. 설날에 떡국 먹는 풍습은 엄청 오래돼서 언제부터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조선 후기 문헌엔 차례상과 설 음식에 빠져선 안 될 음식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옛날엔 쌀밥 한 그릇도 쉽게 먹기 힘들었을 때도 있어서 명절같이 특별한 날에 날을 잡아서 떡국을 먹게 됐다는데요. 무려 300년 전 떡국 레시피를 보면 흰떡을 엽전과 같이 가늘게 썰어서 쇠고기, 꿩고기, 고춧가루를 섞어서 익힌다 라고 합니다. 지금이랑 조금 다른 느낌일 것 같죠. 이렇게 오랫동안 떡국을 즐겨왔는데 잠시 떡국 금지 캠페인이 벌어진 적도 있었대요. 1930년대 후반 일제강점기 때 경제 수탈이 심해졌을 텐데요. 쌀밥 먹기도 어려운데 왜 아깝게 떡국을 먹느냐라는 거죠. 강제로 방앗간 일을 중지시키기까지 했다는데요. 떡국 없는 설날이라니까 왠지 마음이 아프네요. 개화기 이후에 우리나라에 서구 음식도 많이 들어오고 특히 대형 빵 공장이 생기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떡은 조금씩 밀려나게 됐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떡에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떡볶이 때문이래요. 요즘 특히 떡볶이 프랜차이즈가 많이 생기면서 떡 소비량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떡볶이도 만만치 않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음식인데요. 조선시대 때 떡볶이는 무려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고급 음식이었어요. 고추장이 아닌 간장을 사용했고 또 전복이나 소고기 같은 비싼 재료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왕의 모든 걸 기록했던 승정원 일기에도 영조 임금과 신하들이 떡볶이에 대해서 담소를 나누는 구절이 적혀있대요. 18세기 후반부터는 요런 고문서들의 다양한 떡볶이 조리법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 같은 떡볶이는 언제 생겼냐? 한국전쟁 직후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에 전설의 이름 신당동 마봉님 할머니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떡을 먹다가 실수로 짜장면 그릇에 떨어뜨렸는데 아쉬운 김에 집어서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맛있는 거예요. 금손 마봉님 할머니가 각종 야채와 재료를 넣고 끓여서 만들어가면서 다양한 레시피를 거쳐서 최초로 고추장 소스를 베이스로 한 즉석 떡볶이를 탄생시킵니다. 고추장 뭐 쓰냐고? 비밀은 며느리도 몰라. 또 몰라. 한때 70년대 힙스터들이 이런 힙한 공간에 모여서 떡볶이를 먹는 게 유행하기도 했고요. 학교 앞에 소규모 노점에서 고추장 양념만 딱 넣어서 만든 저렴이 떡볶이를 팔면서 국민 간식으로 자리 잡게 됐답니다. 떡볶이는 현대 오면서 점점 더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이고 있죠. 요즘 트렌드는 이런 궁극의 매운맛과 또 신박한 혼종인 것 같은데요. 또 하나 반가운 소식, 해외에서도 떡볶이가 한류 음식으로 핫해지고 있대요. 유럽이랑 미국에서도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고요. 두유노 김치를 넘어서서 두유노 떡볶이 하게 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 또 인사를 드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다려주실 거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